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통해 그들 인생 속에 방황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중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각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지금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2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이 이후로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 방황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시내산, 다른 말하면 호렙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자, 출발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피의 대가가 임할 것이다. 이거 시내산 언약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징벌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3일 후에 저 진영 끝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진영 끝에 굉장한 불로 그들을 사릅니다.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모세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춥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출발하러 나서 3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섞어 사는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 만나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했는가? 불에 원망합니다. 자, 만나를 거부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것은 만나의 실체가 누구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부한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다른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는가? 이 부분에 원망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택했고,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70인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원망 또 불평합니다. 탐욕에 시달려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합니다.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요. 이것이 이제 11장, 12장의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는 장이 민수기 13장이에요. 그것이 가데스입니다. 자, 니산월 1월 15일 날 저 고센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까지 도착한 기간이 2년이 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2년 만에 가데스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38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자, 지휘관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지금까지 민수기 1장, 2장 또 민수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의 중요한 대표자를 뽑았어요. 대표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휘관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정탐꾼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서 많은 지휘관들 중에서 행정가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왜 진격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자 신명기는 뭐냐면 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도 2개월 뒤에 죽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2개월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기예요. 그때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입니다. 이때 세 편의 설교예요.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 중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세도 2개월 뒤에 죽어요. 그 죽기 전에 어떤 면에 세 편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중이 하나가 신명기 1장인데 그것은 38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언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자, 성경은요. 지금 모세가 정복하자.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자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우리가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정탐꾼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정탐을 보내소서 건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38년 전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해서 온전히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2절입니다. 신명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이 말은 자 히브리어로 1인칭 권유형으로서 우리가 보냅시다.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보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해 놓고 모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보인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서 취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냥 허락해 줘버립니다. 묵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너희들 의심하는데 한번 가봐라. 내가 약속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을 세워 한번 가서 보게 해라.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왜? 그들의 의심을,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국률이 여겨서 인정해 줘버립니다.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사무엘 시대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을 본 겁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왕입니다.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사울이 죽습니다. 성경은 사울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용납해 줘라. 요구해라. 그러나 그 마음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거든. 그래 요구해 줘라. 요구대로 허락해 줘라. 그래서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왜 허락해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 그 속에는 불신앙하는 걸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네 경험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허용해 줍니다. 내 생각대로 했더니 내 경험대로 했더니 실패하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세상이 힘듭니까? 세상은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자녀, 양육, 물질,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해 줍니다. 실패를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네 의지대로 했는데 그게 네 마음대로 되더냐? 실패를 통해서 아,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것이 오늘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 인생 속에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의지입니다. 오직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휘관을 세웁니다. 자, 중요한 게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다른 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7장에 이들이 먼저 헌신을 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각 지파가요 수십만입니다. 이 수십만에서 가장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들이 헌신을 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낼 때는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직접 가야 되지 않은데 각 지파에 지휘관들을 임명하는데 그 지휘관들이 12명 임명되는데 그 중에 10명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행정가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육으로 봤을 때 아 똑똑하다, 참 머리가 좋다, 좀 지혜롭다, 좀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말을 한 겁니다. 객관적인 말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유다지파와 에브람지파에서 추천한 갈렙과 호세아 즉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지휘관들이 실수한 거예요. 성경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지휘관들의 이름이요 다 기록이 됐습니다. 왜 이들을 추천했을까? 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왜 이들을 추천했을까? 여기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여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 거민을 볼 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라. 땅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해라.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확인해라.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확인해라.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담대하라.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과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의 축복을 보여줘야 된다. 출발할 때 모세는 담대하라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육적으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가 대부분 계절에 따라 됩니다. 겨울에 그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이때는 보리가 추수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이때는 여름이에요. 여름은 미리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은 우리가 말하면 초막절, 장막절, 추장절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 3대 과목이 있거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무화과, 포도나무, 뭐 석류 그런 거라면 가을이에요, 가을. 이때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여 가데스에 출발해서 헤브론을 갑니다. 헤브론에서 에스겔 골짜기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쭉 올라갑니다. 자, 가데스에서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말하면 한 160에서 180km밖에 안 돼요.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40일 동안 정탐해라. 저 가데스에서 저 북쪽까지는요, 160km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성인 남자라면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왜? 강원도만한 땅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라는 것은 모세가 가서 여섯 가지를 확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충분히 정탐하라는 거예요. 정탐할 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 말은 이들은 아낙 자손의 새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 중에 뭘 봤냐면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우리가 말하면 거인족이에요. 키가 굉장히 큰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봤을 때는 강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1차 보고입니다. 특별히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을 임명했는데 그 임명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좀 그 지파 중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고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여요. 26, 27절을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네, 이것을 그 땅의 과일이니라.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에 간 거예요. 다른 말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8절에 여러분들이요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그러나 이 부분은요 히브리적으로 보면 반이 접속으로서 지금 그 번역하면 그렇지만 거기에는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히 클 뿐입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뭐 나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말렉인도 있습니다. 헷인도 있습니다. 여부스인도 있습니다. 아모리인도 있는데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삽니다. 다른 말하면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형과 분포와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보았다라는 동사예요. 그들이 본 게 있어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을 봤습니다. 우리가 봤는데 그들은 장대한 자들입니다. 장대하다는 것은 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악자손을 보았다.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보탭니다. 생각을 보태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랍니까?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안악자손이 거인인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객관적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네피림 후손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내려온 그 얘기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굉장히 강한 족속인데, 우리가 말하는 조폭과 같은 아주 잔인한 족속을 얘기할 때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자기 생각이지. 아니, 안악자손이 거대하다, 안악자손이 장대하다, 이건 뭐 객관적 사실이에요. 왜? 자기보다 키가 크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 같습니다. 이 말은 잔인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안악자손을 보는데 혹 네피림 후손 같습니다. 네피림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는 그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긴 봤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눈이 아니라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 해석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절대로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도로 삽니다. 안목의 정욕도로 삽니다. 이 생의 자랑,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약속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 떠나기 전에 모세가 담대하라,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속에 각인된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도 언약도, 언약을 믿는 믿음도, 구속의 은총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지하라. 하나님은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면 가져라. 내가 너와 약속했다. 자기들은 40일 동안 그 본 거. 그거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을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보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본 거예요. 자기들은 노예였지. 우리 60만 군인들을 뽑았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어요. 칼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했지만 그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은 전차가 있었고, 애굽은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방패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상태.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악평했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여덟 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여덟 번의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입니다.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너의 후손 중에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의 후손 중에서 너의 계보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방법이 뭐냐? 번제.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 모리아 산이 언제냐?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약속이에요. 이걸 이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악평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메뚜기 같다 이 말은 벌써 결박된 상태예요.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뭐라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 말은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백성을 조용히 하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저는 모세의 고백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지만 정복하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정복이란 말은 우리가 군사를 조직하고 무기를 갖추고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정복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 합니까?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가지자, 취하자, 받자. 그런 뜻이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셨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하면 된다. 가지면 된다. 얻으면 된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묻지도 않습니다. 상처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의 실적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면 내 행위를 믿어야 됩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는 나의 불신앙을 믿었겠습니까?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음부에 들이기도 하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 누가 말씀하셨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무시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믿는 믿음. 갈렙은 그 믿음 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자, 얻자, 받자, 취하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밑바탕은 정복해서 얻어야 할 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복해야 하려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거인족입니다. 산성도 있고 진영도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아.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10명 대 2명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2명의 싸움은 어떻게 하지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이 대표자들이 왜 이 지휘관들을 보냈을까? 유다 지파와 에브람 지파 외에는 10명의 지파들, 그 지휘관들은 다른 말은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여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각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논리적인 사람, 우리가 말하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을 뽑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이 각인된 상태에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평이 악평,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에 보면 하루 종일 울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말 하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내가 말씀이 각인됐는지,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말씀이 각인이 안 됐구나.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회개하는 것, 그게 축복인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말씀으로 각인하고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 말씀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불평은, 또 그들이 합리적으로 말한 그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갈렙처럼 여호와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제자들을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보며 반복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늘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